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에 가장 유연한 부위로 꼽힙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많이 써서 고장이 날 가능성도 큰데요. 그래서 보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이 시간에는 어깨 관절에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어깨 관절의 활동량과 쓰임새.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과 상태가 다르면 치료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깨 관절에 생기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우리 어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어깨는 그 상완골이라는 뼈의 머리 부분하고 네. 견갑골의 관절과 순이 만나서 만드는 관절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의 운동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어깨는 상당히 불완전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하고 네. 어깨 관절을 돌 때 사용하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주변에 야구를 네. 한다든지 네. 공을 던지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네. 보면 네. 뭐 어깨 갑자기 찌르는 통증이 있다거나 네. 뭐 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최근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어깨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네. 혹시 뉴스 보셨어요? 네, 네. 이게 야구 선수 특히 피차 같은 경우에는 공을 심하게 던져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어깨 관절에 무리하게 그런 엄청난 힘이 가야만이 공을 정확하게 힘 있는 그런 피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어깨에 이두박근이라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 이두박근이 견관절의 관절과 순에 달라붙는 부위가 너무 심하게 던지는 순간 거기에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박근이 어깨에 부착 부위 되는 부위가 네. 그런 공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아령을 심하게 들어 올릴 때 네. 파열되는 병변을 상부 관절하순 파열, 영어로는 슬랩 병변이라는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이두박근이라는 게 손상되면서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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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그 자세히 여쭤보면은 어떠한 공을 던졌다든지 네. 아니면 아령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손상의 원인을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겨울이기 때문에 스키를 타다가 넘어질 때도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 네. 왼손잡이 쪽에는 왼쪽 어깨에 네. 그 공을 던지는 그런 자세의 검사를 해보면은 네. 심한 통증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영어로는 그 바이셉스 로드 테스트라고 공을 던지게 하면서 의사가 저항을 주면은 네.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서 아 이게 슬랩 병변이다. 이두박근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네. 느껴진다는 네. 거군요. 네. 네. 이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를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네. 거의 문진으로서 아 이것은 이두박근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걸 알 수 있고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확한 검사는 MRI를 해보면은 이두박근이 파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행되면은 파열된 곳으로 견관절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신경을 자극하면은 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두박근이 네. 파열됐다는 게 확인이 네. 되면 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무래도 그 심한 스포츠는 좀 당분간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통해서 어깨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서서히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끔 물리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그런 힘줄이 파열됐을 때 파열된 힘줄을 이렇게 부착시키고 안정시키는 뭐 DNA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이런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자기가 스포츠라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류현진 선수처럼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그 파열된 것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파열된 것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봉합 수술 후에는 약 한 두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게 잘 보존하면서 더불어서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근육의 약화를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두박근 손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것 외에도 우리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어깨에는 여러 가지 통증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세 정도에서 어깨를 잘 못 움직이는 동결견, 50견도 올 수 있고 어깨에는 회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회전근이 어떠한 의미에서 손상을 받거나 자극을 받을 때 어깨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어떤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회전근개 손상이 파열되는 환자들은 이 회전근개 위에 견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봉이 제일 처음에는 물주머니를 자극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견봉이 회전근개를 더 자극하고 심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세에서 이 회전근개를 파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정된 자세, 이 특정된 자세는 이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위쪽으로 올릴 때 그 자세가 이 견봉이 회전근개를 건드는 자세입니다. 네. 이때 통증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놨다가 유지를 못하고 갑자기 떨어뜨리는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이학적 검사로서 회전근개 파열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 회전근개가 얼마나 손상되고 그 회전근개 손상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MRI를 해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네, 뭐 통증도 있고 또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할 텐데 회전근개 손상은 어떻게 치료하죠? 회전근개 손상이 이제 나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65세 이하에서 활동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그런 처치가 필요할 것 같고 여성에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서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요새는 뭐 DNA 주사나 아니면은 플루오로세라피를 이용해서 손상된 회전근개를 이렇게 봉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아무리 뭐 최후의 충격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이게 파열된 부위는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 통증과 더불어서 활동할 때 심하게 제한이 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손상된 부위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간단하게 봉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적극적인 어깨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깨 관절 통증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깨 관절은 이 남자에 있어서는 책임감하고 당당함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깨에서 회전근개 같은 손상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그 손상된 부위는 자꾸 커지고 통증과 더불어서 어깨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 관절의 통증은 조기 진단과 그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자신감 있는 어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원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